이수진 씨가 네 무대 오르고 있는데요. 와우. 뭐 이 세 분 설명이 필요가 없죠. 자, 아, 반갑습니다. 네,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시작됐네요. 나래시 시작됐네요. 네. 네. 자, 정면 봐주시고요. 시선. 상준 씨, 네.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. 어. 화가 많이 난 등인데요. 굉장히 바쁜 팀이에요. 자. 자, 시선 왼쪽. 이번엔 시선 오른쪽입니다. 자, 뭐 이건 뭐 이 팀은 제가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지금부터 5초간 각 우리 팀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유 포즈 부탁드립니다. 이게 산딸기다. 자. 자. 우리 기자님들. 네. 포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있나요? 갑시다. 자, 시선 앞쪽 봐주시고요, 살짝. 좋아요. 마지막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. 자, 이게 산딸기다. 산, 네. 아니, 네네네. 제가 전할 수 없는 얘기고요. 자, 마지막 포즈. 산딸기란 이런 팀이다. 하나, 둘, 셋. 완벽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산딸기 팀 이쪽으로. 아, 멋져요. 정말 포토타임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. 선을 넘으면서 농익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산딸기 팀입니다. 자, 우리 박나래 씨 팀 네. 이름 소개와 팀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산딸기의 딸을 맡고 있는 박나래입니다. 예, 저희 산딸기는 일단은 뭐 저와 굉장히 또 호흡을 많이 맞췄던 우리 이상준 씨, 황재성 씨 함께 있고요. 산딸기라는 열매가 거친 야생에서 껍질이 없는 과일이잖아요. 농익어요, 농익어. 아니, 아니. 몸이 안 좋아서. 아니, 아니. 예, 지금 목감기라고 합니다. 예, 예. 그래서 그 빨간 속살을 산 속에서 드러내 보이며 나그네를 유혹하는 그 열매처럼 저희도 허물 없이 저희의 모든 것을 길 잃은 나그네에게 개그로 보여드리겠다 해서 산딸기로 지었습니다. 네. 전 세계 웃음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그렇죠. 유혹하겠다. 그 목마름 채워드리겠습니다. 좋은데요. 황재성 씨, 우리 팀만의 강점. 우리 팀은 여러분들도 그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축구로 따지면은 그 공격수, 미드필드, 수비가 3명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또 단점이 있어서 다 전원 공격하면은 수비 없거든요. 저희 중에 한 명만 정신 차리면은 사실 최고의 팀이 밸런스 최고의 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저희 팀 최고의 장점은 뭐 경험치죠. 아무래도 경험치여서 많은 경험. 멤버 전원이 서로의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밸런스 최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준 씨가 선전포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예, 일단 저희가 촬영한 지 예, 좀 됐거든요. 예, 좀 몇 달 지났는데 이제 촬영을 해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서 뭐 흑백요리사랑 좀 동시에 공개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 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정말 다행이에요. 예. 예. 이제 흑백요리사가 이제 다 공개가 되고 이제 새로운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또 컨텐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코미디 리벤지가 아닐까. 예, 넷플릭스의 재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와우. 아, 뭐 선전포고뿐만 아니라 출사표까지 제대로 던져 주셨는데요. 자,